세계 틀림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용도 지역부터 봐나가셔야 되는데, 지난주 진도를 복습 자료로 잠깐 보십니다. 1번은 잠깐 확인해 보시면 국가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가치하지 아니한 수도권부터 광역시와 경계 가치하지 아니한 가로 해놓으시고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이 경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봐주실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 특광시군이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한데 소규모 도시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요건으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 한때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바로 틀립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각각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를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민 개개인 기준을 한다고 하면 바로 꿈입니다. 그 꿈은 내가 직접 수립해야 되지 남이 수립하는 법 없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고 하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지 않고 확정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관과 달리 시장 군수는 도에 속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지사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거리가 특관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의사가 한다. 전단부는 틀리지만 후단부는 맞죠.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고 장관 승인은 필요 없지만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니라 협의관청이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재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해야 한다. 토재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타당성 검토하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실시하고 공법상 타당성 검토는 총 몇 번 있다?
다섯 번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나중에 정비법 공부하시면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 다섯 개 행정계획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공법상 총 다섯 번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6번은 타당성 검토하는 자가 특광 시군이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7번 인접한 특광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외적 위반권자로서 국도가 위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조속히란 말을 줄쳐놓으시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가려놓습니다. 통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존재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급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존재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조속히란 말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기준에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위반 하여야 한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반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학교 규모와 시골 학교 규모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차별은 아니고 해당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위반하여야 한다. 그래서 차등적이란 말 보게 되면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위반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대도시형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등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특광 시군입니다. 그리고 생략하는 법은 없고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과 수립은 같은 의미이고 결정과 승인은 같은 의미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위반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위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도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까?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입니까? 집행 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자는 남이 개발해준다. 직접 개발해야 된다.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가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도가 직접 결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위반한 사항은 특광이 직접 결정해야 되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위반하게 되지만 같은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 집안 식구들 중에 한 가족들 중에 미성년자인 자제분과 성년인 자제분이 있습니다. 성년인 자제분이 자기 밥벌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치매 생활 등은 스스로 결정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4개에 걸쳐 결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위반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며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전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국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는 예외 또 예외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권자와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구분하시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약 시가조정구역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함께 붙어야 된다는 걸 꼭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이죠. 그래서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판다라 표현하는데 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는 항상 행정청이지 비행정청은 없습니다. 특별히 비행정청인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 보통 부동산 개발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위반을 할 수 없지만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고 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 지, 산, 대 네 가지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위반 제한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기의 경우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며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이런 토지 소유자 동의 외 면적 요건으로서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계생,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뒤에 있는 생은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계획관리지역 나왔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이지 생산녹지지역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대상 가능용도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실 것은 자계생이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이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민의 위반 제한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원칙 임의사항입니다. 비용 부담은 원칙으로 임의사항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여기 주민 위반 제한한 사항이 진짜 순수하게 공익사항이라고 하면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반면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익 챙길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보십니다. 다만 이 주민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3세판 가능할지 이번 30회 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기반설 계량에 관한, 기반설 계량에 관한 계량 추천서입니다. 설치, 정비, 계량. 설치나 계량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는 자는 해당 토지 면적의 기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그리고 14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이들은 위반권자이고 제한 1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래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5분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추천했습니다.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며 특별히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입니다. 그 집행은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에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관리계획만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 생략 가능한 것으로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야구 보다 보면 대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등 번호가 12번인 나, 도,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수립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나 지역지구 구역이 이미 지정되었다고 하면 해당 법률에서 기초조사 시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 등을 모두 생략합니다. 그리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하고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 없다고 하는 것은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이라는 것 그리고 도심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목적이라면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만들 일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대타 12 나도해 6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조사 등에 대한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시 중앙 쓰면 안 됩니다. 관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얘는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초일 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초일 불산입하는 것이 민법에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오늘 7시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해결했다고 하면 그 매매 계약에 대한 효력은 오늘 7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매매 계약 체결하면 오늘 7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일 불사의 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당일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효력 발생하지만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8번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라고 하는 관할 관청이 있는데
이반권자가 할 수 있는 관할은 3개. 지형들은 작성하는 것.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이반권자가.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반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반권자는 총 세 가지를 한다라는 것을 구분하시면서 지형 도면 작성, 도의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이반한 때 이반권자로서 도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 작성하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앞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붙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에서 보통 세 문장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바로 64페이지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처음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11.12 과정의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을 한번 듣고 들어야만 잘 이해되지. 그냥 생 처음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학 3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대 수업은 수업 끝나고 나면 시험 보게 되었을 때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일부를 던져놓고 그에 대해 설명하라 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적어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내가 외워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수업 들었는데 그때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 해나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 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다 보면 어떻게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말문 트게 되는데 그것은 들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지나가던 간판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어떤 글자인지 물어보고 그 글자를 답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계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민법이나 학계론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내가 처음 시작한 과목이라고 하면 많이 들음으로써 귀가 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했을 때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분은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용어를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정확한 공부 방법인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머리 탓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우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십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제1절 지키시고 제2절 용도지역 찾으셨죠? 용도지역이라면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래서 64페이지 제2절 용도 지역과 관련된 1의 보시면 토지부터 높이 등을 제한함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우리 공법에서는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승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98페이지까지 넘어가 줍니다. 98페이지까지 넘기십니다. 제2절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 찾으셨죠. 여기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용도지역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추정했습니다. 미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작년 시험에서는 이 용도 지구에 대한 개념을 시험에 이미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중요해 봐주실 것은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작년 시험에 나왔다 할지라도 꼭 한번 확인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힘드시겠지만 넘기십니다. 107페이지 찾았습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를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따로 정함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다시 보십니다.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맡기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내용. 6번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 서울 삼각지에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이 지정된 상태이고 향후 계획 수립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전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번, 2번을 함께 봐줘야 되는데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국의 200여 개 도시군에서는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의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1차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1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국의 200여 도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개발 가능한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 살기 불편하거나 또는 농업 등에 사용할 땅이 있다고 하면 개발하지 않고 비개발 용도로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면 이 다방 들어가자마자
다방 문 앞에 1인 1차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출입해서 테이블에 앉고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차 한잔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다방에 커피나 녹차나 유자차라고 하는 메뉴판이 존재된다고 하면 그중에 우리는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커피와 녹차를 한 잔씩 먹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 커피와 녹차를 섞어 마시는 분은 계시다?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TV에 한번 출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에 출입해서 차 한잔 시키듯이 차 한잔 시키듯이 도시군 전국의 모든 도시군에 있어서는 각각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땅을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비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는 토지 이용에 대한 2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국의 모든 도시군의 토지를 개발 용도와 비개발 용도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저 개발 용도로 지정된 곳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가끔 문화재에 해당되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그리고 경복궁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대문이라고 하면 남대문 시장에 접해 있는 곳으로서 주변 용도 지역이 죄다 상업 지역인데 그 남대문 주변에 아무리 상업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높은 빌딩을 병풍처럼 둘러싸게 한다고 하면 남대문의 전경을 보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대문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남대문을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남대문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은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건물의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로서 공익을 달성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특별한 시설이나 문화재나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주문하게 되면 다방엔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 몇 개가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설탕통과 그리고 프림통이 각각 갖춰지게 되는데 나는 저 커피에 설탕, 프림을 다 마실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때 설탕물을 마시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설탕과 프림이 바로 용도지구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커피의 맛을 좀 더 증진시키기에 우리가 타먹는 것들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다방에 제공하는 설탕, 프림 외 개개인이 비스켓이나 또는 소금 등을 준비해서 저 커피에 타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방에서 제공하는 것은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용도지구 형태인 반면 이 비스켓 등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인 조례로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다고 하면 법령 외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기 용도지구는 2차적 규제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다시 한번 이해해놓습니다. 여기 도시가 이런 행정관할구역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이 도시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은 특정 용도지역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 규제인 용도 지역이라고 하면 이 도시에 속하는 곳에 만약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지만 역사 환경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공항 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공항 주변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공항 주변에도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도시행정관할구역의 모든 땅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다? 공항이나 문화재라고 하는 특수한 것이 있을 때만 그 주변 일대 일부 지정되어 있다. 일부에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네 가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방에 오랜 단골이 된다고 하면 아침에 다방 들어갔다가 점심시간까지 다방에 계속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골이라고 하면 다른 손님과 다른 특권으로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하나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두 잔, 세 잔 드시다가 짜장면 한 잔, 짜장면을 시켜 먹게 되면 나는 커피 맛을 느낀다? 짜장 맛을 느낀다. 짜장 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도 지역으로 유락셀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 지역에 그 주변에 김포공항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이 공항 주변일 때에는 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게 되면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용도구역과 관련된 고유의 목적이 있고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1차, 2차 규제는 싹 무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고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상업용 건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건물 층수, 높이가 조정될 뿐 아예 상업용 건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일 때 이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반면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구역마다 각각의 고유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먼저 살펴보시고 바로 본 내용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64페이지 찾았죠? 64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 64페이지에 용도지역 구분 찾았습니다.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보실 겁니다. 우선 양가 1번 도시지역 찾았습니다.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향후 밀집될 곳이라고 하면 개발 용도에 도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 주거지역. 그리고 기역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디귿, 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
휴식용이나 다양한 용도 있겠지만 크게 건물 구분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주거용 건축물을 주로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주거지역이고 상가 건축할 수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며 공장 건축할 수 있는 곳이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앞글자를 따면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태일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분 기억하시면서 전일준도 함께 기억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3번 공업지역 보십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도 전일준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전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곳, 그게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주택가 중에 밤 7시 이후 동네 조용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연희동 일대가 밤 7시, 8시 이후에 동네 사람 다니지 않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러한 주택가를 전용주거지역이라 하고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반면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 밤 12시에도 주택가 주변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또는 술 한잔 마시기 위한 포장마차가 주변에 즐비한 생활에 편리한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걔를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고 준주거지역은 우리 법률 용어에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용어를 바로 부정하는 개념이거든요. 주거지역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 일대가 대부분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면 대충 준주거지역이랄지라도 상업용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주상복합 건물이나 오피텔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은 전적으로 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중화공장 그리고 공장하면 뭐 생각납니까? 공예공장이 입지하는 곳이 전용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은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래서 우리 GM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곳이 부평공장이 있거든요. 그 부평공장이 바로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준공업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 디달단지역이나 가산 디달단지역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데 이곳에는 공장 많이 만들어져 있다. 지식산업센터, 지산센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지산센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요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해하다 보니 이쪽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눈길 돌리셔서 분양 대행하는 경우가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최근 오피텔같이 기숙사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구로 디지털이나 가산 디지털 같은 곳에 이 지산센터 만들어지게 되면 최근 공장 만들어지는 형태가 절반 정도는 기숙사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큰 손은 이 지산센터에 만들어져 있는 기숙사를 아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주고 임대하게 된다고 하면 한 3년에서 4년이면 투자원금 다 뽑는다. 그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 기숙사 분양받고자 한다고 하면 입지가 어딘지를 꼭 한번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인데 우리 도심, 부도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일반상업지역, 유통기능과 관계된 곳이 있다면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농산물시장이 유통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우리 주변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선 곳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근린 상업지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중1 유근으로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녹지역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엔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고 이러한 용도지역을 도시에 빠짐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한다 못한다. 중복지정 못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나가십니다. 그냥 얘는 놔두십시오.